박재홍 해설위원이 체육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야구의 문제점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박재홍은 모든 코치가 아닌 일부 코치들의 이야기이다라는 전제하에 코치들의 능력이 떨어지고 퇴색되어 가고 있다. 고연봉 선수와 프런트, 야구팬, 미디어 눈치만 보고 있다. 기자들과 친하게 지내서 멋진 기사가 나가면 코치 능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꼬집었지만 그런 코치들의 마음도 이해한다고 말했는데요.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41년이나 되어 인프라는 좋아졌지만 코치 처우는 바뀌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감독들도 억대 연봉을 받지만 프로 코치들은 고생만 한 뒤 2년이면 잘리거나 생계 걱정을 한다.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나라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선수를 육성하는 건 코치다. 좋은 코치를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코치할 만한 야구인들은 은퇴 후 예능을 찍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옐로우 카드에 출연했던 이용균 기자도 소신 발언을 했었는데요. 한국 야구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은 기자들이 있는 미디어이다. 야구 선수들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기사를 써줄 거라는 순진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 야구와 미디어는 더 이상 공생관계가 아니며 기레기들은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폭로 기사만 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구 팬들도 코치들의 처우 개선에 공감한다는 의견들이 빗발쳤고 기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코치들에겐 주의를 줘야 한다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